레고 모듈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끔 끼워 넣어지는 부분 있고 끼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서로가 딱딱 이렇게 암수가 맞듯이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두 개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과 튀어나오는 부분이 맞아서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임폴트와 익스폴트라고 합니다. 볼까요? 앱 컴포넌트 TS 보니까 임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익스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임폴트는 내가 다른 레고를 하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폴트는 이 레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져올 때 이름을 누굴 가져오겠다고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는 어디서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가져올 장소, 가져올 때의 이름 그리고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낼 때도 나를 쓰려면은 앱 컴포넌트라고 해서 나를 데려가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서 써도 된다는 말이 익스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있는 위치 앱 컴포넌트가 앱 폴드의 앱 컴포넌트 TS잖아요. 따라서 내 위치를 지정해서 이제 다른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데려가서 쓰고 있는지 볼까요? 앱 모듈에서 데려가서 쓰고 있어요. 보니까 import해서 앱 컴포넌트 좀 전에 봤던 그 이름이죠. 그리고 가져오는 위치해서 앱 지금 현재 폴드의 앱 컴포넌트 같은 위치잖아요. 그죠? 디렉토리 위치가 디렉토리 같은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상대 경로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리눅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혹시 리눅스를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수업은 리눅스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리눅스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리눅스를 공부를 난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초등 1년차부터 있죠 아마? 초등 2년차부터 있나요? 여기 있네. 리눅스 기초, 민트 있고 리눅스 터미널, 그리고 리눅스 하우, 리눅스 워크스 있죠. 리눅스 배시 베이직도 있고 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리눅스는 컴퓨터 과학의 처음이자 끝이죠.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임폴트 하는 것이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져온 겁니다. 아니요. 데클러레이션. 이 임폴트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또 다르게 쓰이니까 이거는 냅두고 여기서 이제 앱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 앱 모듈 TS라고 하는 것은 다른 컴포넌트들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주로 앱 폴더 우리가 만드는 컴포넌트는 이 앱 폴더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 개 만들게 될 텐데 여기 들어와서 컴포넌트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앵무새가 버튼을 누르니까 공이 내려와서 땅땅땅땅 내려오죠. 이게 부트스트랩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컴포넌트들끼리 또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서 다음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어떻게 딱딱딱딱딱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그 컴포넌트가 또 다른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각들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이 하나하나의 조각들은 레고 조각이 컴포넌트 하나가 이 레고 하나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컴포넌트는 익스폴트 되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임폴트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다른 레고를 자기에게 붙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앱 컴포넌트 CTS 파일에서 컴포넌트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 익스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연습 문제가 하나 끝내고 하죠.